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주도주는 계속 나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뭘까요? 시장은 조정을 했죠. 코스피는 14.5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얘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뭐 맞췄다고 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코스피는. 그래서 박스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좌우할 거다 그랬는데, 역시 이것은 매물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갑니다. 그럼 시장이 뭐 조정한다 어쩐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뭐 못 간다 어쩐다 뭐 롤러코스터장이다 어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스권 매물 때문에 오랫동안 있던 이 매물을 못 통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종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상승장이 끝나냐? 아직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좋은 종목은 계속 간다라는 걸 믿음으로 갖고 가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은 뭔가요? 역시 주도주는 갑니다. 자, 그 전에 몇 가지 종합 뉴스를 한번 보면, 일단 증권거래소를 더 내리고 지금 0.25, 현재 수수료가 0.25인가요? 퍼센트인가요? 그것을 0.05포인트 다시 내려서, 그럼 현재 0.25에서 0.05포인트를 내리면 0.2가 되나요? 이것이 내년 4월부터 그렇게 만들기로 하고, 또 하나 이제 대신 양도세 대상이 지금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대상은 10억, 그죠? 10억을 투자해서 양도세를 내면, 그런데 이제 한도를 3억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 손실 합쳐서 과세, 10억 이상 투자자를 3억 이상 투자자를 확대하는데, 이제 수익 손실을 합쳐서 과세를 손익 통산으로다가 도입하겠다. 과세 손익 통산으로다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중국 양해에서 5월에 중소기업 지원 시장 및 정부 혁신 내수 확대로다가 1,100조를 푼다. 한국 기업의 신시장을 아마 진출 기회로 여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뉴스 나오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중국 기업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잘 되면 쫓아내고 기술 빼가고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은 코스닥이 벌써 이만큼 갔어요. 그죠? 이만큼 갔습니다. 전고점을 또 돌파하려고 나가고 있죠. 대단합니다. 코스닥이 벌써 751포인트, 지난번에 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75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정부가 들어서서 코스닥 벤처 투자로다가 2년간 수익률 부진에 시달린 거죠. 코스닥 벤처 투자로 문 대통령이 직접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살리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수익률이 2년간 부진해서 시달린 그때 겨우 지금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0.67포인트. 형편없는 수익률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우리 투자자들은 코스닥 투자해서 벌써 100% 이상이 넘어갔고요. 펀드 투자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뭐 코스닥 투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유비케어라든지, 그죠?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또 볼까요? 네. 뭐 얘만 올라간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주로다는 동진 세미캠, 그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갔고요. 솔브레인 역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가는 것은 뭐냐면 쌈바가 올라갔나요? 주도주 제약바이오 주도주라고 그랬는데 쌈바가 올라갔나요? 쌈바는 못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 대단합니다. 알테오젠 급등 나갔습니다. 참
제가 2018년 이제 11월 달에 JP모건 콤퍼런스 했는데 우리 차익실은 여기서 했는데요. 차익실은 안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예, 차익실은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오늘 또 25포인트 올라가서 이게 1000%가 가는 종목이 아니죠. 벌써 1000%가 넘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걸 견뎌내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강하게 나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 가고 있지요.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형제를 또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또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 너무 많다. 너무 늦었다 순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에 가서 다 손실 보고 아우성 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3000% 폭등주 찍어준다. 그죠? 리딩방 위험한 유혹. 그래서 주식 리딩방이 500여 개 난립하면서 제가 3년, 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유튜버 전문가를 한 5분 정도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이렇게 리딩방 유인 방법을 해서 지금 뭐, 그죠? 엄청나게 뭐,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부실 종목 이런 거 여기에서 다 나오고 금감원에 리딩방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죠? 연회비 뭐 500에서 2천만 원짜리 서비스 제공하고서 뭐 엄청나게 오늘도 뭐 그죠?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뭐 간다 무슨 뭐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 빨리 뭐 전화번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목이 있으면요. 아,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줍니까? 여러분이 그냥 전문가가 사서 당장 내일 당장 3000% 아니 기꺼이 올라와 나 29. 몇 프로 30%가 최고입니다. 하루에. 근데 어떻게 내일 당장 3000% 갑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투자를 갖다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투자하니까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예, 투자를 하면 역시 망합니다. 우리 유령도 어느 사이트에 갔다가 5억을 까먹고 왔는데요.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종목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어서 5억을 까먹고 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5억 아니라 예, 엄청난 돈을 벌고 나갔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샀는데 괜찮은가요? 예, 상한가 간다고 여기 가서 샀대요. 지금까지도 지금 1년, 2년이 돼 가는데 한 푼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주도주가 나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하나도 사보지도 못하고, 그죠? 연일 폭등하는 거, 그죠? 제약바이오 제가 주도주라고 이미 얘기했죠? 바닥에서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미,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주도주가 계속해서 알테오젠도 가지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오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종목도 지금 셀트리온도 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고 있고요. 그죠? 예, 삼바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제2의 주도주라는 건또 뭐라 그랬죠? 그죠? IT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가 끝났을까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연일 예, 나가죠. 연일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 내는 법 지금 뭐 신고가라는 게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사볼 수 있는 힘 그것도 없고 아유 전문가님 나 팔아야 되나요? 나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무서워요. 오늘도 우리 일원이 이릅니다. 제가 꽉 들고 가야지 뭘 무서워해. 와, 8.2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커져갖고 두렵고 떨려요. 아니, 먹담합니까, 주식을? 아, 돈 벌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서 지금 배 터지게 먹으라니까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르려고만 그냥 수익만 난 것만 보면 그냥 꼴을 못 보고 떨어지는 종목은 번전 차리려고 죽으라고 들고 가고 그러니까 수익 안 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 해요. 그랬더니 아우 전문가님 그래도 무서워요. 너무 세게 나가니까 무섭대요. 참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을 배워야 되는데, 맨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것만 배워가지고 주식을 가는 거를 들고 가지를 못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아, 이거 가는 거니까 안 팔구나. 배짱 떠야 되겠다. 그래야 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그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수익 나면 무서워서 팔라고 그러고요. 올라가는 종목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뭐다?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왜못 팔아요? 본전 심리가 강하니까, 그죠? 그걸 뭐죠? 뭐에 빠졌다? 예. 함정에 빠진 거예요. 가치 투자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종목,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상식에서는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은 두려우니까 못 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눈덩이를 굴릴 때 올라가는 눈덩이를 굴려야지 떨어지는 눈덩이를 굴리면 눈덩이 투자법에서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게 되면 손실을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눈덩이를 우르르 굴려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공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 더 보면 엄청나게 나갔죠. 뭐가요? 아이고,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너무 세게 나가서 겁납니다. DNF.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잘 들고 가면 되죠? 신고가 나서 멋지게 올라가니까. 아유,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게 주식이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돈 벌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키우는 그런 전략을 갔을 때 여러분은 부자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또는 올라가는 종목 손실을 제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피터 린치의 예를 들면서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다가 잡초 키우지 마라. 왜 가서 꽃을 피우러 가는 놈을 잘라다가, 그죠? 돈안 된다고 밑에 있는 종목을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사고 있어요. 가는 놈을 더 키워라. 밑에 있는 놈을 더 살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돈이 된다. 주도주로 군에 속해 있다면 고민해봐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바닥에서 주도주에 속하고 있다면 고민해봐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을 더 사고, 못 가는 종목을 붙들고 있어서 그걸 더 사서 어떻게 수익을 더 내볼까? 본전을 빨리 잡을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놈을 안 잘라서 수익을 더 키우고, 걔는 천천히 올라와도, 그저 비중이 작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주식 투자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가는 놈은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려. 그리고 못 가는 놈은 죽어라 들고 가.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나요? 수익 난 것은 20, 30%고 손실 난 거는 80%막 90%야.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겠죠?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가라. 정석 투자가 무엇이고 주식에 대한 시세 원리가 무엇인지를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아, 저 방법은 잘못됐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우치는 순간부터 수익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걸 안 배우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지는 걸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죠?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이 올바른 주식 투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종목이 신고가를 너무 많이 내서 지수는 알았겠지만 수익률이 너무 많이, 그죠? 올라왔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엑스원에서 이런 이제 그 40 강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템플턴의
그 유료 방송의 수익률이 그 40강에 대해서 오늘 좀 그죠? 템플턴이 들고 있는 종목의 그 수익률이 이렇게 개요를 좀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시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도대체 왜 40강을 만들게 된 이유? 지금 30%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시로 제가 보여 사람들은 투자를 이제 진짜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좋은 주식을 들고 감으로써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그거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먹겠다고 단타 치고 아우성 치면서 그 다음에 손절해서 손실 나고 한 달 동안 뭐 버는 게 뭐 몇십만 원, 예, 백만 원 아니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달 동안 그죠? 얼마나 가는 건 겁니까 이거? 아니 셀트리온스케어를 그냥 사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가는 놈을 잘라가지고 뭔 수익을 자꾸만 그 몇 푼 먹겠다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들고 있었으면 19%입니다. 아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담아도 1000만 원 담아도 190만 원이잖아. 이렇게 벌어야 돈이 가는 거지. 맨날 단쳐서 그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거 그거 그래갖고 무슨 돈이 돼요. 차곡차곡 작전이려나. 아 손절한 거 생각 안 해요. 손절하게 되면 돈 있는 생각은 안 하냐고. 자꾸만 따는 생각만 해요. 그죠? 트레이더들이 따는 생각만 해요. 잃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죠. 이래서 여러분이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손절한 금액을 생각하면 여러분 소름 돋아요. 그래서 손절한 금액을 손익 여러분이 계좌에 그죠? 손익 계산서에 가서 들어가서 봐서 잔고 조회를 들어가서 손익 저기 손익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손절해서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감히 좋은 종목 아니면 손절을 안 합니다. 좋은 종목이면 손절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유료원들 여기서요. 계속 사줘도요. 세 번을 추천하고 또 두 번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또 사라고 그러면 안 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쫓아가서 더 살까요? 이제 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커지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주도주 간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죽어도 못 삽니다. 손실 난 거는 악착같이 보유하고요. 거기다 또 본전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르려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이런 본전에 왔으니까 이제 잘라야 된대요. 그 천만 다행인 건 뭐죠? 그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러니까 돈이 안 되지. 에? 여기 와서 그 여기 오니까 본전 왔거든요. 언제?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전문가님 본전 왔어. 더 사 제발.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본전 오면 나 잘라야 되는데요. 아니 주식을 뭐 본전 하려고 했습니까? 더 사야 돈이 되지. 그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전문가님 그때 샀을 때 내가 추가 매수 20% 수익 났습니다. 대번에 따른 회원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본전 타령하는 사람들은 역시 43%가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제 말 듣고 본전 왔을 때 더 샀으면 43% 수익 나가지고 지금 돈이 더 커졌잖아요. 주식 수가 늘었으니까. 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제가 보면 투자자들이 그런 거 좋은 종목은 안 사고요. 그냥 급등 상황한다고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깡통 나고요. 그죠? 이런 거 가서 뭐지? 어떤 거더라? 그 아, 종목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지금 엄청나게 손실 나서 아닌데 종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종목이 뭐였더라. 아까 우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고 그냥 그거 붙들고 걱정 끌탕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고 그래서 그게 많이 갑니까? 이런 종목 빨리 교체 매매했으면 40몇% 나갔는데 그건 붙들고 그 몇 프로 올라오는 거에 번전 찾군다고 죽어라 붙들고 하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납니까? 오늘도 제 방송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서 도움받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해서 2,300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공부하러 오고 아내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 수익 나면서 여러분이 2,300만 원이요. 여러분이 은행 갖다 놓고 2,300만 원 이자를 받을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뭔지를 배우고 올바른 정석으로 갈 때 부자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이 뭔가가 여러분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고 행복 투자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